2024년 수능 특강 영어 13강 4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우리 3번하고 비슷하게 배경을 설정한다.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아래쪽에 쭉 펼치고 있는데, 사실 배경에서 이 단락에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나왔어. 그 부분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글쎄, 뭐 이미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빈칸으로 나오기에는 뭐 이 단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원래 빈칸 문제는 어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단락은 그렇게 뭐 어휘 문제로 추천하고 싶은 단락은 아니야. 어쨌든 4번은 너희가 이제 배경 설정한 다음에 그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주제를 끌어가는지 그 단락 구조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주제를 잘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배경 어떤 식으로 끌어가는지 봅시다. 한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나의 스트레스 관리 상담소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I'm mad at my boss. 나는 내 상사에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상사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 얘기지. I don't like my job. 나는 내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막 계속해서 짜증만 내는 이런 한 신사가 들어왔네. No one appreciates.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나 봐. 자, 나는 정말로 화가 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when I began, 내가 시작했을 때 뭐를? 바로 이 글쓴이겠지? 아마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해준 이 글쓴이가 뭘 시작했느냐?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신의 생각이 그의 화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With all due respect, 송구스럽지만 칼슨 박사님, 나는 화가 납니다. 거의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거의 결코 화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 Do you see where he was being fooled? 당신은 알겠는가? 어디서 그가 속고 있는지 알겠는가? 자, 지금 이때까지 이제 배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이 글쓴이가 이 화난 남자한테 충고를 하는 거야. 당신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 생각이 당신의 화난 감정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반박을 한 거지. 나는 어떤 화가 난 생각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화난 생각하지 않았다. 그거 당신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는 단지 그 사람들이 하도 나를 괴롭혀서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어디서 그가 속고 있는지. 그가 속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 실제로 그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배경을 깐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로 쫙 내려가는데 이제 아래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실제로 왜 그 이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분노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 그런 단락이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 Until that moment. 자, 그 순간까지 그는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느냐?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뭐와? Pondering. 심사숙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신사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골몰에서, 그러니까 열중에서 뭔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그가 may not have dwelled on, 그의 어떤 불행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한 번에 수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A moment here. 여기서 잠깐,
그리고 저기서 잠깐. 그러니까 아주 열중해서 한 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쉬지 않고 여기서도 잠깐 부정적인 생각하고 저기서 잠깐 부정적인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보냈습니다. 거의 모든 그의 시간을 뭐 하면서 thinking about the little things. 그 작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관계사절이지. 어떤 작은 거니? 바로 그를 짜증나게 하고 그를 화나게 했던 그 작은 것들에 생각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it was almost as if. 그것은 마치, 거의 마치 as if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뭐다? 그의 삶에 얘기되어지지 않는 목표가 뭐 하는 것이다? analyze. 그것을 분석해서 그리고 그 의견을 주는 것이라고. 뭐에 대하여?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그의 의견을 주는 것인 것과 같았다는 거야. 자, 이거 뭐좀 쉬운 말로 하면 이 신사의 인생 목표는 뭐다?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분석해서 그안 좋았던 그 불쾌한 감정들을 분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불쾌한 어떤 감정, 생각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과 같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지속적으로 계속 불평만 했다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뭘 했다? 그의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he didn't even know. 심지어 알지도 못했습니다. 뭘? 그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땠다? 자, 답은 바로 5번이 된다. 그는 희생자였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에. 그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바로 희생자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주제는 말 그대로지. 어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가 그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내서 계속 이제 화가 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게 이 단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도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다. 뭐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변형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 정리 잘 해놓고 혹시 뭐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주제 정리한 부분들 있지? 이 부분을 이제 영어로 쓸수 있을 정도로 뭐잘 준비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